네, 저는 수원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업무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기에 소방 설비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최종 합격까지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실기는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누구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낯설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격증만큼은 내가 꼭 취득하리라 마음을 다잡았기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학은 공부하다가 막히면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지만 인강은 그래도 교수님께 문의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교수님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을 선호한 편입니다. 인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해가 덜 가더라도 일단 그 과목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계속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회 시청, 3회 시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방 원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생소한 화학기호며 위험물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었고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어서 매우 손쉽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필기 시험에 소방 원론이 평균 점수를 올려주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시험 전날 마무리는 암기 과목에 집중했습니다. 수학적으로 푸는 문제를 틀리면 덜 억울한데 아주 쉬운 단답형 문제를 놓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문제를 내게 하고 저는 답을 맞추는 식으로 연습하며 마무리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오전에는 업무에 집중합니다. 회사 일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오후 시간에 틈틈이 공부를 합니다. 저만의 공법은 공부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어디서나 수시로 봅니다. 무엇이 생각나서 다시 책을 펼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볼수 있도록 핸드폰을 활용합니다. 인강을 채워서 1회 정도는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유형이 보이고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이 보입니다. 많이 풀어보고 많이 눈에 익히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소방 설비 기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합격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